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 살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국과 주변 국가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동봉투 살포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출구 전략 찾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 함께하시는 분들입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은 순천만 정원박람회 다녀오셨죠? 아, 저는 뭐 되게 자주 가죠. 어, 그래요? 정기권 사놔가지고. 아, 예. 2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벌써. 어, 네, 엄청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실제로 그 순천만 정원 안에 돈 내고 안 들어가도 이제 바깥에도 굉장히 잘 해놨어요. 도심 뭐, 전체가. 네, 뭐 그린광장, 뭐, 뭐 풍광정원 뭐 해가지고 엄청 잘 해놔가지고. 순천 자체 경기도 요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네, 한 번도 못 가봐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가봐야 돼요. 언제까지 네. 하죠? 알겠습니다. 저희 10월까지 합니다. 10월까지 네. 하면 이번 봄이 딱 좋겠네요. 5월이면. 네, 이번 봄이랑 가을이 아마 이제 피크일 네. 것 같고. 순천만 갈 때가 굉장히 또 유명하고 그래서 네.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네. 가을에. 네. 네. 아, 가을에 기가 막히죠. 네. 한국에 이런 데가 있나 싶어요. 맞습니다. 네. 거기도 빨리 가보시고 자 이제.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좀 심각한 얘기를 준비해 놨다 보니까 좀 편한 얘기로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민주당 돈봉투 파문 어디까지? 이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 변호사님. 네. 지금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서 네. 이것이 일단락되는 것이냐 했는데 계속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의 수사가 조금 너무 성급했다. 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강내구 전 감사협회 회장의 예. 어떤 영장 기각도 뭐 그런 어떤 그 흐름에서 저는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보통 수사라는 것이 다 이렇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너무 빨리 이게 나오고 또 문제가 뭐였냐면 녹취록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언론사에서 계속해서 나왔다는 것들이 예. 검찰의 수사를 어떤 차분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너무 이렇게 크게 과포장돼서 이게 성급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수사를 정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물증을 잡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강내구라는 사람이 돈을 마련해가지고 줬다고 한다면 예. 그 돈을 줬다는 사람, 조선 과정에서의 불법이 있을 것이고 전달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불러서 진술을 받아놔서 마지막에 강내구 씨가 왔었을 때 빠져나갈 수 없게끔 하는 것이 수사인데 예. 이게 오히려 그런 것보다 강내구 씨부터 불렀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가 이거 뭐 불법 작업 한 것 같은데 녹취록 틀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리고 실제 제가 강내구 씨와 통화를 했던 분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예.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냥 가서 계속 한 게 검찰에서는 녹취록 틀어주고 이거 뭐냐. 녹취록 틀어주고 이게 뭐냐. 계속 이런 수사를 했다. 진술 조사를 받았다는 예. 거. 이런 걸로는 법원에서 영장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검찰이 좀 수사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성급하고 뭐 소위 뭐 얼레벌레 같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너무 좀 이렇게 성기지 못하게 저는 좀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상당히 그 클라이막스였다고 저는 보여요. 아, 귀국이요? 프랑스의 파리에서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 이후에 조금 더 늦춰졌다라고 한다면 민심이라든지 어떤 민주당에서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증폭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자회견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왔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송영길 대표가 뭐 송영길 대표의 불법을 덮자거나 비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되었든 간에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상당히
높게 저는 평가한다고 봅니다. 우리 천하람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이제 검찰 수사가 영 이게 뭐 너무 성급했다 이런 지적인데. 아니 뭐 아무래도 이게 스캔들이 좀 사실 되게 크잖아요. 이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네. 문제잖아요. 네. 이게 뭐 어찌됐든 지금 뭐 지금은 야당입니다만 어찌됐든 제1당이고 또 그때 당시에 여당의 전당대회 관련해가지고 돈 봉투가 오갔다. 게다가 거기서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자 뭐 호남은 해야 된다 막 이런 구체적인 전달책들의 얘기가 나온다. 이거는 큰 일입니다. 제가 뭐 검찰이었어도 검찰총장이었어도 야 이거는 서둘러서 빨리 해라라고 할 만한 일이고요. 이제 뭐 설 변호사님 말씀대로 법원이 결과적으로 일단 1차 영장 기각했기 때문에 네. 조금 뭐 수사가 부족했던 면이 있겠지만 근데 저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검찰의 일정이 어떻게 가고 보다도 이거는 국민들이 직접 느끼시는 거거든요. 예. 아니 녹취록이 막 나오고 있고 막 사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검찰의 수사가 뭐 잘 가든 안 가든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일이다. 국민들께서 예. 보시기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민주당이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송영길 대표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진짜 억울해요. 막 제가 전당대회 나갔는데 돈 봉투 돌리지도 않았고 아니면 돌렸더라도 나는 정말 모르는데 있었던 일이면은 저 같으면 당장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지금 바로 한국 가가지고 얘기하겠다라고 예. 해서 샤를 드골 공항 가가지고 바로 한국 귀국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리고 이런 정도 녹취록이 나오면은 만약에 저였다면은 자기 캠프에 있던 사람들한테 화를 냈을 것 같아.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지금. 내가 언제 이런 거 하라 그랬냐.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응들이 굉장히 자기적이고 처음에는 시간 끌고 안 들어오고 싶어하는 느낌을 풀풀 풍기다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되니까 프랑스에서 기자회견하고 들어와서 탈당하고 하면서 마치 본인이 뭐 대단한 걸 하는 것이냐. 본인도 옛날에 LH 사태 때 다 탈당시켰잖아요. 예. 어쩔 수 없는 거 하면서도 마치 뭔가 여유 있는 척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되게 이상하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반응들도 전 너무 좀 납득하기 너무 다들 여유가 넘친다. 결국 국민의힘을 보면서 예. 아 우리 이 정도 스캔들 터져도 별 문제 없어.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과의 비교라든지 저는 이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최근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국민의힘의 김연아 의원이라든지 예, 박순자 그다음에 박순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매관매직을 박순자 전 의원은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예. 상태고요. 1억 5천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 김연아 의원은 이제 전 의원은 이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이제 뭐 그 부분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그리고 구체적인 녹취록도 나오고 있고 관계자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거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다 해서 우리 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이 묻혀지거나 이것이 축소되건다거나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그런 발언이 부적절했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정말 이거 계속 돈 봉투 민주당 국민의힘에 정말 엄연한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진짜 언론지상에 나오지도 않을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민주당에서 돈봉투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아직은 여전히 고개를 들 때는 아니다. 예. 우리가 여전히 반성하고 고개를 숙여야 될 때이지 지금은 아직 이게 다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가 본인의 무고함을 지금 입증하고 싶긴 하겠지만은 예. 뭐 지금 검찰과의 어떤 뭐 출석 부분과도 지금 조율이 안 된 상태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겠느냐. 뭐 검찰 출석이야 이제 아마 지금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가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정치를 하면서 돈 봉투 관련해서 정치는 정말 이렇게 뒷돈을 받고 어떤 사업가한테 뒷돈을 받고 선거를 치러야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 왜 많은 사람들이 또 제안도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결백하다면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자 하는데 그게 또 동참하지도 않고 말씀하셨다시피 정황상 굉장히 여유로워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만 받았냐라는 뉘앙스도 받아요. 정치라는 게 정말로 이렇습니까? 일단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가지 않은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뭐 차떼기 당이니 뭐 이런 얘기들 했었지만 2008년 전당대회 한번 문제가 됐었죠. 네네네. 2012년에. 그 이후로 네. 저희는 최소한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갔다라는 얘기는 저는 사실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예.
실제로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때 이준석 대표도 당연히 그런 거 돌렸을 리가 없고 예. 뭐 오히려 돈을 남겨서 당에 반납하고 막 그럴 정도였고 이번에 제가 전당대회 치르면서도 뭐 제가 그럴 만한 돈이 없기도 하고 네. 뭐 돌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 쪽에서도 뭐 여러 조직들이 가동이 됐지만 돈 봉투가 돌렸다라는 거는 저희는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물론 뭐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구조적으로도 돈 봉투가 네.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이든 당협위원장이든 당원이든 다 똑같은 한 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민주당의 대의원 제도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내려면 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래도 당협위원장이 본인이 관리하는 당원들이 예. 뭐 있으니까 할 수 있을 텐데 최소한 돈 봉투를 돌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일이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도 야 그래도 우리 정치가 이제는 좀 많이 깨끗해져서 예. 뭐 좀 누구 밥 싸먹이고 이런 정도는 몰라도 돈 봉투를 전당대회에서 나 찍어달라고 돌린다고? 이거는 약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충격적인 일인데 민주당에서 그 정도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지가 전혀 않다. 저는 그래서 그게 더 충격적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충격을 안 받나. 민주당 네. 왜...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최현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예. 대로 이러한 돈 선거. 예. 이거 길게는 뭐 이게 좁게는 당내 선거지만은 뭐 넓게 보면 우리가 뭐 지역 지방 의원 선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솔직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돈 선거가 남아 있는 것도 있거든요. 실제상. 그리고 예. 많은 후보들이 아니면 출마를 했던 분들께 여쭤보면 아직도 이런 사무실에 찾아와서 정말 뭐 밥값이라 좀 달라. 뭐 이렇게 진짜 요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다반사라고 하세요. 예, 그리고 예. 어쩔 때는 아 내가 진짜 이럴 때는 아 이 뭐 이렇게 밥값을 주면서 차라리 나를 지지해 달라고 얘기도 해 볼까? 나는 예. 이런 유혹도 느낀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당선되고 싶거나 어떤 누가 선거에 나가면서 지고 싶어서 선거에 나간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러한 문화 자체가 없어져야지 정치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다 깨끗해지고 어찌 보면 누군가 정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해야지 내가 돈을 써가지고 되면 그 본전 생각 난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다시 되돌려 받아야겠죠. 그럼요. 네. 그냥 본전만 생각나겠어요. 뭐 보통 몇 배를 더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권 사업에 눈독을 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시발점이 이러한 당내 선거 그다음에 선거가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뭐 대의 저는 그런 뭐 저도 제일 처음에 대의원제가 이 부분 터졌을 때 대의원제가 문제다. 예. 대의원제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돈 봉투가 꼭 대의원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다라고 이런 결론 필수 불가결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우리 스스로 민주당 스스로 오히려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보여요. 그러면 예. 대의원제다가 이제까지 있었으니까 이제까지 다 부정부패 선거였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운영하는 제도는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이거 무조건 대의원제가 있다 해서 앞으로 돈 봉투가 안 없어질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보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전당대회에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뭐 돈을 댄 사업가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데 문제는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대선을 치렀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당대회에서는 그 사업가가 돈을 지원을 해주고 대선 때는 입시 썼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정근 씨 같은 경우에도 뭐 거기 그때 당시에 뭐 대선 선거관리위원이었다 뭐 이런 예.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당시에 이제 송영길 대표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것들이 이제 의구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좀 유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뭐 무효표의 처리에 있어서나 예. 뭐 여러 절차의 어떤 진행에 있어가지고 그럼 그런 것들도 뭔가 커넥션은 혹시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이제 의구심들이 드는 것이고 그건 아직 뭐 추측의 단계입니다. 예. 저도 국민의힘에서는 열심히 공세를 하는데 그건 뭐 아직 밝혀진 바는 없으니까 예. 저도 약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고약한 거는 그런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약간 애매해지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에서 당내 경선을 할 때 돈이 오가는 문화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을 치를 때 정말 대장동 일당들이 정치 자금을 건넸던 건 아니야? 라는 의구심 하나가 일단 첫째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에서 지금 당 차원의 진상조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뭐 해봤자 안 나올 거다 뭐 이런 예. 얘기 저도 뭐 일부는 공감하지만 왜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는 척이라도 안 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비명계들도 일부 포함돼 있고 뭐 친문도 들어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상조사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드라이브 걸면 당장 그 사람들 그럴 거예요. 아, 이재명 대표 당신도 지금 기소된 것도 있고 수사받고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당신 혐의에 대해서도 우리 진상조사 하자 당해서. 예. 그러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난처해져요. 저는 이런 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 때문에 민주당의 대응이 굉장히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의 하나의 악재다. 막 그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어디까지 좀 수사가 확대될 거라고 보고 계시고 어떻게 좀 법률위원회 소속이시니까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기자분들한테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저도 뭐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송 대표 쪽보다는 강내구 감사협회장 쪽 인물들하고 조금 알고 있는데 뭐 그래서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얘기도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녹취록에 공개가 되었던 현역 의원들 두 분 뭐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성만 의원 그다음에 뭐 거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박모 보좌관 이런 나오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는 돼야 될 것이다. 수사가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누가 받았냐?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은 당내에서는 진짜 누구도 받았다고 하질 않고 계세요. 심지어 진짜 명단에 계신 분한테 저도 직접 전화 받았어요. 근데 본인 진짜 아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명단에 있는 다른 의원실에 있는 정말 수석부장한테도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그 명단은 그 이제 좀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진짜 우리 당내에서도 누구도 받았다 하신 분이 없으세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 공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본인은 진짜 그런 사실 없다. 저는 오히려 이게 자기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 고백해도 안 믿어지거든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고 진짜 안 받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이소영 의원이 뭐 169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 그럼 어떻게 전수조사합니까? 그러면 의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눈 감고 손들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 탐지기라도 동원합시다 우리. 아니 뭐 방법이 없어요.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그 거짓말 탐지기 속이는 스파이 훈련을 받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아시잖아요. 그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원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그 한계가 있어서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누구 받았어요. 이거 공개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내놔도 야 그럼 너희 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근데 이제 아니 물론 저도 그 진상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건 뭐 압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진상조사를 안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왜 그럼 국민들이 지탄을 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 요새 여론의 흐름을 보면 본봉투 사건이 땅 터졌을 때보다 오히려 민주당의 대응의 부실이 나오면서 오히려 전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진상조사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정근 씨 쪽 사람 불러다가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고 했던 거 어찌 됐든 나름대로 노력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못해 지금 이름 나온 뭐 윤관석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누구지 이성만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징계 절차 개시해가지고 그쪽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민주당도 뭐 윤리심판원 이런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강경태 최고위원 같은 사람 뭐 50만 원 그 뭐 대단한 거라고 뭐 나 하냐 이제 초창기에 그거는 좀 게다가 송영길 대표 이번에 탈당하고 나서 뭐 큰 정치인 같은 얘기 뭐 하고 뭐 무력이 없다느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입으로는 뭔가 큰 일입니다 저희가 반성합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아이 뭐 이게 뭐 우리끼리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몇 억 돌린 것도 아니고 뭐 몇 백만 원인데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우리 당을 위해서 고생 얼마나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거 뭐 큰일이냐 내가 좀 당대표 돼서 좋은 일 하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굉장히 온정주의적인 그 끼리끼리 문화 같은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왜 진상조사를 안 해 이게 아니고 아니 할 마음이 없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그 억울함을 좀 태도에 있어서 논란은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공천 헌금 이거 해가지고 전 의원들 두 명이나 지금 있지 않냐. 그거는 왜 안 물어보세요? 그건 왜 안 하시고 저희한테 이 당내 전당대 이거만 가지고 계속 물어보세요? 이 억울함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게 보면 참 그 당대표의 격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과할 때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남 탓하거나 물타기 하는 거잖아요.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직접 안 해도 돼요. 이거는 밑에 있는 뭐 대변인급이나 아니면은 사실은 뭐 방송에 나가는 민주당의 수많은 스피커들이 하면 되는 얘기고 실제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아예 안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이걸 굳이 대표께서 얘기를 하셔야 되냐.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 저희는 최소한 체포 동의는 했어요. 예. 저희가 방탄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김연아나 박순자나 이런 사람들 저희가 옹호하는 사람은 최소한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일단 수사는 지켜보자라는 정도 입장이지만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은 왜 가만히 놔둡니까? 이게 가볍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전당대회에서 특정 당대표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돈 봉투를 뿌렸다는 거에 비해서는 덜 충격적이니까 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가지고 왜 국민의힘 핑계대고 또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검찰 맨날 얘기하는 거. 예. 지지율 떨어지니까 검찰이 푸는 거다. 아니 이정근 녹취 파일 제가 봤을 때 이정근 쪽에서 분명히 세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예. 자기들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뭐만 하면 검찰 탓이고 뭐 타이밍 돼서 정치 검사가 아 저는 이런 거는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를 말든가 미안하다 얘기하면서 남 탓하고 핑계대고 아, 저는 좀 진짜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해 부위원장님도 계속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네, 있고 네, 네, 이렇게 좋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두 가지 또 사안이 있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이 네. 송영길 전 대표 탈당한 네.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당직도 없죠 당연히. 그렇죠. 네. 대변인을 맡겠다고 했다가 또 뭐 그쪽에서 좀 안 하겠다 하니까 다시 한번 이제 걷어들이는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두 번째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이 난리통에 네. 예,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김의겸 의원을 어떤 언론 소통 참고로 예, 이렇게 송영길 대표가 이제 친분이 있어서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이제 기존의 대변인 시절에 조금 예. 다소 조금 부정확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논평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 질의 과정에서도 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 김의겸 의원을 하시는 것은 좀 아니다고 봅니다. 특히나 당을 일단은 탈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당내 인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현역 의원이 그것도 언론 소통을 해준다는 것도 그럼 민주당에서도 다 관여하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은 정말 송영길 대표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우시더라도 지금은 혼자 싸우실 때라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시고 정말 당당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뭐 일각에서는 뭐 정계 은퇴를 해라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물론 이게 사실관계로 딱 드러나는 순간 당연히 정계 은퇴죠.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들일 수 없어요. 예. 근데 저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홀로 외로이 싸우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제가 그때도 귀국하신 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관계 확인해 보시겠다고 누구한테 연락한다거나 이러면 이게 검찰의 증거인멸의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럼 나중에 진짜 영장 청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혼자 복귀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당시 스케줄표 갖다 놓고 내가 이러이러했던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정근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나 혼자 복귀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강내구 씨한테 그렇다고 전화하시겠어요? 하면 예. 안 되잖아요. 예. 그럼 강내구 씨도 위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옆에 분들한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하고 정말 그때 당시 실무적으로 일을 했던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좀 정리하는 작업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원칙상 예. 뭐 복귀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탈당 후 1년 후에 우리가 복당이거든요. 예. 복당 규정이. 그런데 예. 지난 아마 4월 정도에 제가 탈당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진짜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 난리 와중에 굳이 이렇게 뭐 오셔서 예. 또 또 없이 본인은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들어오셨다고 하지만은 도대체 왜 지금 시기일까? 전 곰곰이 생각도 해봤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꼭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당 지도부 체제와 연결이 되나? 그렇죠. 원내대표 임기를 하루 앞두고 지금 네. 급하게 그래도 뭐 민영배 의원이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지금 4명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단 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왜 이렇게 서두르시지? 굳이 서두르시지 않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역구 지금 뭐 공석이잖아요. 위원장도. 그렇지만은 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좀 길게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지도부 체제와도 약간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를 예. 뭐 한 2주에 한 명씩 나눠서 한 명씩 뽑아야 되나 그런 생각해요. 이거 진짜로 네. 한번 그때랑 생각 보십시오. LH 사건 터졌을 때 송영길 대표도 막 바로 출당 시켜버리고 그렇죠. 다 탈당하라 네.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더 심각합니까? 본봉투가 사실 더 심각한 그렇죠. 거잖아요. LH는 뭐 약간 투기 이런 거지만. 예.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 정도의 위기의식이 없는 게 아직 선거 많이 남았고 민주당이 크게 질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우리 식구 챙기자 이거예요. 진짜 만약에 선거가 뭐 한 달 뒤에 있었다라고 예. 하면 이렇게 결코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선거를 앞두고만 각 정당은 뭐 저희도 포함해서 국민의힘 포함해서 눈치를 보느냐 참 씁쓸하고 또 한 가지는 박홍국 원내대표가 거의 무슨 민영배 의원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무슨 희생자같이 묘사를 예, 했어요. 예,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 막 결단을 했고 그리고 막 마치 본인이 소신을 예, 위해 그리고 본인이 꼭 이거를 구제하고 가야 된다. 약간 마음의 빛 같은 느낌이 예. 드는 식의 어떤 쭉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을 때 그 결정을 토대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의힘에 대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공세를 폈습니까? 근데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민영배 의원의 위장탈당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이게 다른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제한한 거다라는 네. 부분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겼지만 절차적으로 좀 부적절했던 거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 뭐 설 변호사님 포함해서 많은 메시지 나왔는데 네.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무슨 희생하고 이제는 당의 개선 장군 내지는 뭔가 이렇게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돌아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설 변호사님의 진정성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돈봉투 사건 이거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 난리에 왜 민영배 의원은 금이 환영시키냐라는 네. 것이고 김은겸 의원 이거 돕겠다는 것도 진짜 코미디 중에 네. 코미디라서 이게 좀 일단 저는 그거 보면 국민의힘이 참 문제다. 아, 그게 또 갑자기 국민의힘이. 아니, 민주당에 네. 대해서 긴장감을 하나도 못 심어주니까. 아. 만약에 진짜 선거 질 것 같았잖아요. 당명 바꾸고, 뭐, 당에 뭐, 무슨 뭐, 그렇죠. 저희가 옛날에 했듯이 네, 뭐 당 재산이라도 네. 뭐 헌납하고 네. 막 온갖 거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위기감을 국민의힘이 못 주고 있으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형태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뭐 저도 참 예.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설 변호사님이 네.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가장 좀 단기적인 처방책으로는 예. 지금 언론지상의 녹취록에 나왔던 분들은 일단 탈당 아니면 안 나가시면 저는 출당 조치를 시켜야 된다고 예.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돌아오라. 예.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지금 당 내에서도 뭐 대의원제 관련해가지고 좀 알가고 하세요. 실제 비공개 의총에서 들어가셨던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의원제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개파 간에 이게 설전이 정말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누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다들 아니까. 네. 네. 그래서 대의원 저는 제도를 예를 들어서 개선은 필요하죠. 다들 공감하는 것은 개선은 필요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폐지하고 말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되고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같이 룰을 단순화할수록 부정의 소지는 적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의원제는 존치하되 그냥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서 그냥 한 표만 주면 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니 예. 권리당원이나 대의원이나 어차피 똑같은 한 표인데 굳이 돈을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그런데 뭐 이거에 매몰돼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대의원제 전폐로 예를 들어서 당내에서 개파 간의 갈등을 한다. 이건 진짜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아까 천 위원장이 얘기하신 대로 심각성 못 느끼고 예. 정말 뻘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관계자들이 탈당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돈으로 어떤 매표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돈 관련돼서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도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